개는 아닌 것 같아. 개가 인대, 인대. 하나 인대. 자, 채웁니다. 그럼 연우라는 연우 말은 대가 아니야. 연우. 보통 연우는 연우 대가 아니면 좀 말이 이상해. 인생 사보도 써보지 않는 문장이에요. 근데 나 미주랑 똑같이 보통 연은 애가 아냐 이렇게 했거든. 보통 연은 애가 아냐. 연은 애기인가 보다. 연은 애기. 연은 애가 뭐야? 내가.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내가 아니고. 연우 애기? 연우 애기? 연우 애기가 아니라. 연우 애기잖아. 보통 내기 아니란 말 하잖아. 연우 애기. 가야 연은 애기라는 말. 말 그런 말은 없어. 아 없어? 그런 말은 없어. 아니면 보통 연애 뭐 이런 얘기 주여주죠.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서로. 보통 연은 애가 아냐 이런. 보통 연은 아냐. 보통 연애 보통 연애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거 뭔 얘기하는 거야? 정우가 왜 뭐? 왜냐면 아 근데 이미 연애가 아닌데 아직. 근데 서로... 여기 연은이라고 나오고 있어. 연은 애기가 아니라 연애가 저거 아니야? 보통 야 저거지 저거지. 뭐 여간내기. 그러니까. 여간내기. 그렇지. 여간내기. 그렇지. 여간내기 아니야. 여간내기네. 제가 그 말한 거였어요. 어? 제가 그 말한 거였어요. 뭘 그 말한 거? 좀 헷갈렸는데. 여간내기. 뭘 그 말한 거였어요. 제가 그 말했어. 그러면은 딱 맞아. 여덟 글자. 진짜 막 작은데 센 사람들 있잖아. 보통 여간내기. 여간내기 아니야. 여간내기는. 여간내기. 근데 세븐틴 있을 가사가. 그래 아니야. 여간내. 여간내기란 말 써. 여간내기가 아니야. 정확히 그렇게 들었는데? 야, 앞에서 딱 맞아. 그렇게 골라 던진 유도 질문에 피식웃음 넘겨. 야, 보통 여간내기 아니야. 똑같아. 그러면 세븐틴이 그런다고요? 보통 여간내기 아니야. 에일리 파트. 이게 무슨 에일리 파트였어? 어? 아 여간내기가 아니야. 앞에 사실 보통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여간내기가 아니구만.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여간내기 같은데 세븐틴이 여간내기를. 자, 에스쿱스 파트입니다. 어? 아, 쿱스예요? 네, 쿱스 파트입니다. 에스쿱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에스쿱스. 뭐라고? 왜? 여간내기. 왜? 왜? 그런 얘기 딱 덧붙여봐. 그 친구는 외국인 멤버도 아니고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 어휘가 그렇게 나이치곤 짧은 편도 아니고 제가 할머니한테 자라서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걔도 약간 말을 굉장히 부소린스럽게? 부부하게들하고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구수하게? 잘 배경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간내기인 거야, 사실. 맞아. 뭐 센스 있는데.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면. 함정이. 그렇지. 아~ 다른 건 너무 무난해. 자, 채웁니다. 아, 탱고가 씁니다. 진짜 소름 돋게도 여간내기가 다 설명이 돼요. 연애기 아니 하면은 연애도 설명이 되고 연애가 여름도 되고 연애기 아니 보통 연애는 아니겠죠. 똥이야? 여간내 여인네 맞는 것 같은데? 여인네! 보통 여인네가 아니야? 보통 여인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인네가 아니야. 여인네가 아니야. 보통 여인네 아니야. 그리고 아닌 거 아니면 그 킹스붐 보자. 그래 아무데나 쓰자. 킹스붐 보자. 제발 좀. 아침에 나와서 연습했던 거. 그래. 무조건 쓰자, 무조건. 무조건 씁시다. 8시한테 대기하고 있어요, 킹스붐. 자, 다음 주 비주! 2015. 자 이렇게 적어냅니다. 이대로 가요. 보통 여간내기 여인네 같은데. 자 이대로 갑니다. 여인네는 아니겠지? 여인네는 아니야. 여인네는 진짜. 지금 현아 씨는 계속 여인네가 아니야가 좀 더 세븐틴과 어울리다. 여인네가.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요. 한 끼도 못 먹은 탱고가 보고 있습니다. 자 불러 주세요. 보통 여간내기 아니야. 동공 지진난단 말이야. 스무 곡을 넘어 21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아리스. 신곡이 성공 안 해. 아리스. 아 역시 리듬감이 대단합니다. 자 결과.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어요. 자 먼 길 가면 안 될 텐데. 원샷을 받은 넉살. 그리고 두 번째 줄 완벽하게 만든 문세윤. 여간내기의 신동엽. 결과. 오픈. 정답인가봐. 과연 정답인가봐. 결과는 보여주세요. 가자. 와! 와! 대박! 여간내기. 여간내기가 생각나. 아 여간내기. 키씨가 에스쿱스 씨가 그 말을 쓸 거라고 한 게 맞아. 아 키도 여간내기가 아니지. 여간내기 아니야. 핀란드 대성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간내기. 여간내기.
하나 던지 유동지 문에 피식 고사 넘겨 보통 여간 내게 아니야 동공 지진 난단 말이야 20곡에 넘어서 물 하나인데 답을 모르겠단 말이야 잘했어 여간 내기를 그냥 연결해서 야야야 아니야 자 메인 이벤트 궁중뼈찜 오로지 여러분들이 다 먹습니다 출발! 챙겨도 좀 많이 먹고요. 네. 천천히. 나 다 들리길래 마지막 줄이. 이거 큰 거 드릴까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네, 드세요, 드세요. 뜨거워서 먼저 드세요. 뜨거워서 먼저 드세요는 무슨 매너야? 나 뜨거우니까 먼저 시켜. 아니 뜨거워서 먼저 드세요는 무슨 매너야? 아니 내 입 비니까 먼저 좀 드시라고. 뜨거운 거로 손 집으려고 해서 먼저 드세요. 근데 합쳐져가지고. 다음 주에 킹스 품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